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의 전영민입니다. 한 며칠 만에 또 제가 우리 송정죽도공원 쪽에 공사하는 데를 여러분들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또한번더 올라와 봤습니다. 지금 요런 길이고 요번에 새로 한 길이거든요. 위에 거다 걷어내고 새로 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저내 뒤에 길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저 깨끗하게 잘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 화면 자체를 좀 돌려. 자, 여러분들 안쪽으로 안으로 들어가면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바다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완전히 텅 비었습니다, 바닷가. 이렇게 완전히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비가 오거든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거는 배수로입니다. 여러분들 배수로 앞면은 아직 안 깔았습니다. 앞면은 맞춰서 이렇게 다 깎입니다. 여러분들 한 군데 이렇게 다니다가 이래 보면은 요 안쪽편에서 손님들이 관광객 분들이 이 안에서 음식을 먹고 나면 어떻게 버리고 이 밑에 이런 데다가 버리고 갑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버리고 가거든요. 제발 이렇게 좀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 안쪽 편에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송일정 마당으로 송정죽도공원이지만은 송일정 마당으로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지금 오늘 비 와서 작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안쪽편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자, 여러분들 송일정 마당입니다. 송일정 마당이거든요. 자, 송일정 마당이고 안에 공사가 진행이 얼마나 많이 됐는지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비 와서 작업을 안 하고 있고요. 아이고, 미끄러. 자, 여러분들 지금 보다시피 이 돌입니다. 돌인데 돌 이거 자연석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전부 다 자연석입니다. 자연석으로 붙이게 됩니다. 바깥하고 안쪽하고 지금 좀 붙이는 거를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비안 온다고 해가지고 공사를 좀 했는 것 같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깥에는, 자, 바깥에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 이거는 배수로입니다. 배수로. 이렇게 옛날에는 이 공사하기 전에는 비만 조금만 와도 장안 안산에 못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배수로를 물 나가도록 이렇게 배수로를 공사를 하자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거 지금 현재 이렇게, 자, 보이시죠? 자, 바깥에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바깥에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바깥입니다. 안쪽 편에가 아니고, 송일정 마당 쪽에가 아니고, 자, 여러분들, 지금, 저내 뒤에나 이래든지 보면은, 지금 돌이 많이 붙여가지고 있죠. 봉고리에다가 지금. 자, 여러분들, 가면서 제가 계속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론 자연석입니다. 자, 요 옆에 보면은 요 밑에 지금 현재 돌 사는 거 이것도 전부 다 자연석으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연석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쭉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송일점 마당으로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송일점 마당.
이래 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이거 뭐 공사하는 데는 저하고는 돈 1원짜리 한 게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를 한 1년 전부터 이야기해가지고 하게 된 거거든요. 딱 한 1년 최대나 조금은 못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 이렇게 공사를 많이 하고 있답니다. 자, 한번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바깥에 한쪽 편에 나가서 또 이야기할 곳이 또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는 지금 진행이 오늘 비만 안 왔으면은 오늘 또 공사를 할 텐데 비가 안 와줘야 될 텐데 비가 계속해서 와가지고 자 여러분들 제가 한 군데 바깥에 그 화면을 자체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나가봅시다 바깥에 자 바깥에 나가서 제가 설명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자연석이거든요 좀 다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보면은 지금 요거는 지금 송일정 마당 바깥입니다 송일정 마당 바깥이고요 바깥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앞으로 들어가면서 들어가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송일정 바깥입니다 송일정 바깥이고 자 여러분들 보다시피 제가 길을 한 군데 더 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길을 한 군데 제가 더 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보기에 좋지 깨끗하고 그렇죠 얼마나 깨끗하고 좋습니까 그렇죠 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 공사할 때 연로도 길을 하나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는가 연로는 길을 안 내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로는 예산이 없다 그럽니다 자 여기에서 팔각정 자체 이 마당에서 한 바퀴 돌고 나면은 여기로 와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로 와가지고 내려가도록 이렇게 지금 내려와 여기로 와가 이렇게 지금 내려가는 길 다음에 이 공사를 하자다 했단다면은 예산이 더 많이 날아가겠죠 할 때 했더라면은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날아갈 텐데 그죠 자 저기에는 지금 빨간 등대하고 하얀 등대하고 가는 쪽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길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 앞에서 끊기겠죠 저 앞에서 어촌게 있는 데서 그까지만 딱 한 개는 저 뭐 철망 같은 게 있는 거 있잖아요 하얗게 보일 수 있죠 여러분들 거기까지 제가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는데 자 여러분들 영상이 많이 길어졌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앞에다든지 내 뒤에다든지 보면은 이거는 전부 다 자연석이고 이 공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될 텐데 지금 빨리 마무리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빨리 마무리는 안 됩니다 지금 장마철이라 비가 왔다 갔다 지금 지금 현재 비 맞고 요 안에서 지금 비 맞아가면서 지금 영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자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